안녕하세요. 스마트온 에어 100년 가게를 찾아온 윤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 바로 헤어스타일인데요. 오늘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주고 싶다고 하는 소상공인이 있다고 합니다. 미용 인생만 50년, 강성자 헤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강성자 헤어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대표님, 강성자 헤어에 대해서 좀 소개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천구에서 유일한 미용장 기능장 업소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100년 가게에 선정된 강성자 헤어입니다. 오, 네. 너무 일단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저희가 6남매 장녀로 태어났어요. 아, 장녀? 네,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너무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냈어요. 그러는 바람에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제 등록금을 못 내니까 자퇴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15세 때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학교를 못 다니니까 뭐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양재하고 미용하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거울 보는 걸 좋아했어요. 오. 거울 보는 거 좋아하고 또 이렇게 꾸미고 가꾸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도 양재보다는 미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이렇게 미용을 했던 것에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선택에 직업에 대한 감사도 있고 제 선택에 또 감사했어요. 꿈은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아, 대학 교수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우선 학위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일을 하면서도 이제 독학으로 고위 대입 이렇게 독학으로 하고 방통대 이제 경영학과를 4년 졸업을 했어요. 학위를 따고 나니까 또 강의를 하려면은 미용 기능장을 해야지만 강의를 하는데 그 미용 기능장을 따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미용장 시험을 보려면은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시험을 볼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1년에 두 번이라 저는 4년 걸렸어요. 4년이요? 네. 그래서 이제 7.8기 8번 만에 드디어 합격을 하고 또 드디어 이제 미용 대학에서 강의를 또 신청이 들어와서 제 꿈을 이루게 되었죠. 대학 교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에 대한 직업에 대한 감사가 좀 남다릅니다. 아,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약간 지금 들으면서 우리 대표님의 일생 일대기를 제가 다 상상을 하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공부도 사실 독하기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마음 먹은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시험을 7.8기라고 해주셨는데 계속 떨어졌을 때의 마음이 좀 궁금해요. 그때는 떨어질 때는 저는 괜찮았어요. 저는 어차피 현장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몇 번을 떨어져도 괜찮았는데 오히려 강의할 때 나중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됐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네, 더 오기를 갖고서 꼭 붙으라고. 그래서 결국 붙었잖아요. 네, 그게 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단골 고객님들이. 지금 미용을 몇십 년 하신 거죠? 제가 15세 때 이제 일단 나와서 미용을 해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이제 50년. 네, 50년. 이제 한번 크게 아팠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또 해외 연수 갔을 때 빼고는 한 번도 쉬어보질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미용을 안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그거는 내 인생에서 너무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에 대한 만족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 네, 멋있으세요, 진짜. 근데 이렇게 50년 동안 이제 미용 쪽으로 쭉 하셨으면 단골 손님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래 다니시는 분 있죠. 네. 좀 기억에 남는 단골 손님 있을까요? 예전에 20년 있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오시던 분이 제가 10년 나가 있을 동안 잠깐 멈추더니 또 다시 여기 오니까 손주를 아들 두 명을 데리고 며느리 데리고 아들 데리고 이렇게 3대가 오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것도 보람이 있었고요. 그 머리 스타일이 다 본인 마음에 들으셨다면서 같이 동행해서 저희 집을 모시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저희 집에 오셨던 단골 손님인데 제가 이쪽에 있는 건 이제 모르니까 그냥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따라오신 건데 제가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난 거라서 제가 예전에 신부화장을 해드리는 특별한 고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해드린 고객님을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반가워하시면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알았으면 진작 올 건데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이 손님을 좀 많이 모시고 오시고 또 옛날에 그 좋았던 기억을 막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무 떠나서 저기 너무 아쉬웠다 그러면서 다시 와서 너무 반갑다고 막 그러시면서 아, 미용을 하길 잘했구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날까. 제가 머리를 안 하고 있으면 만나고 싶은 분들 못 만나는데 여기 와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옛날에 오시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진짜 행복했어요. 정말 표정에서 이렇게 행복감, 만족감이 네.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쫓아왔다고도 했잖아요. 3대째 네. 데리고 네. 오고 그렇게 마음을 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5년 이상을 젊어 보이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5년 정도는 제가 커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와. 물론 성형을 하거나 이러면 10년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헤어스타일로 5년을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서 저는 꾸준히 공부하는 게 일단 비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술을 하러 와서 이렇게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사이가 아니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고객님이 원하는 이제 그런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또 개인 상담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신뢰가 또 쌓이고 그런 분이 이제 한번 오시면은 다른 데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그런 손님들의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런 점이. 맞아요. 대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 정말 팁이 편안한 장소를 그리고 고민 상담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음을 사로잡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우리 미용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머리카락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와 공부를 하면서 그래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고객님들에게 친절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인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인성. 노력과 인성과 그리고 이제 정말 헤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네. 그런 마음가짐이 다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직업 강의를 하셨다면서요? 네. 네, 진로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 친구들한테 조언의 한마디를 좀 해주자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직업 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용사의 사자가 이게 스승 사자거든요. 아, 기능사 사자가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검사 이런 내노라하는 그 직업군들의 그 스승 사자를 저희가 이제 미용사의 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상의 저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고객님들한테도 당당해지고 또 자신감 있게 또 시술하다 보면 또 원하는 스타일도 얻을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처음 미용 기능장이 되고서 얼마 안 됐을 때였나요? 직업 진로 강의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강의를 갔을 때 미용을 한다는 학생들이 한 16명 됐는데 제일 많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미용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다, 예쁘게 치장하는 일이다 그런 것만 보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 이제 그런 비전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또 설명해주고 이 미용에 대한 좋은 점을 해주면은 아이들이 진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제가 이제 문제를 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위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다 이제 그런 직업군들이 나왔어요. 내노라 하는 직업군들이 다 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미용사도 스승사자고 높은 상위의 직업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대답을 해보는 사람은 제가 상품 티켓을 준다 그랬어요. 해약 티켓을 준다 그랬어요. 티켓. 중학생 애들이 막 염색하는 거, 펌하는 거, 방학 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답을 유도하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직업이라고. 또 한 학생이 영부인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상위의 직업은 내가 얘기하는 제일 돈을 많이 벌거나 제일 좋아하는 직업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그 뇌를 감싸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만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미용 기술을 배우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말을 듣고 미용에 대한 다른 이제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만한테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확 제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미용사로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더 높여주는 그런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죠? 맞죠? 제가 정리 잘했죠, 지금? 네, 역시. 네, 이렇게 50년 이상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힘들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뿌듯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면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병원에 이제 입원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계기로 조심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건강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뿌듯했던 거는 미용장이 되고 나서 이제 창업반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미용실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던 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인터넷 강의를 할 때 지방에서 이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원장님들이 꽤 많았어요. 지금은 아, 직접요? 예, 직접 이제 미용 한 10년 차 넘으시면은 이제 아이롱이나 이렇게 업스타일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원장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현장에서 있었던 이런 뭐 실수나 이런 것도 서로 나누고 원장님들하고 또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듣기만 해도.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했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 일을 또 열심히 꾸준히 연구하고 창조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강의했던 경험도 있고 손님들을 이제 모델로 이렇게 해서 표준 교재를 또 하나 만들 때 고객님들이 다 모델을 해주시고 또 같은 미용인들이 모델을 해주셔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롱 스타일 책을 내서 이렇게 추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객님들이 좋아하셨어요. 자기도 어떤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이렇게 공부하는 미용인도 있구나 이렇게 미용인에 대한 어떤 그런 위상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저는 고객님들하고 교류도 굉장히 추억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길을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꾸준한 노력과 공부와 성실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백년가게에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된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님들한테 이제 요금도 차별화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광고를 보고 또 이렇게 전화해서 오시는 고객님들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전화를 네, 주고. 역시 백년가게 선정이 되면 참 좋은 점들이 많은 것 네, 같은데요. 네.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해요. 인부천 제가 미용장 협회 지회장을 이제 맡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꾸준하게 작품 활동하고 또 좋은 또 책을 내서 후배들에게 이제 그렇게 어떤 지침서가 되는 걸 이제 하고 있고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봉사도 많이 못했어요. 대면을 비대면이라 그런데 인천구치소나 이렇게 고아원이나 이런 데 꾸준하게 유용봉사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못하니까 코로나 접종도 이제 하고 그런 기회가 오면은 농어촌 봉사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꾸준하게 봉사 활동을 하고 싶고요. 유용장 공부를 하려고 하는 후배들에게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교육도 좀 해줘서 제가 미용장 합격 수기 책을 냈거든요. 그 책을 보고 도전은 하라는 그런 정신을 이렇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미용장 시험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나눠주고 싶어요. 네. 지금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네. 그리고 대표님의 딱 목표가 잘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분들,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카메라 보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1인 1기술을 저는 제안하고 싶어요. 또 예비 창업자들에게 한마디 하면은 언젠가 할 거면은 지금 하시고 또 이왕은 할 거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님들,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시죠? 이 어려운 고비 잘 넘기시고 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루에 0.1%씩 노력을 한다면 10년 후면 1008%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루에 4번 노력하셔가지고 큰 성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자 헤어 많이 사랑해주세요.